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50%나 증가하는 등 더 잦아지는 게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이완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대형 지진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동해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차례. 예년 평균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지진이 7차례로 가장 많았지만 전남 여수와 신안, 제주와 경주 등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은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여러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한 6.7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응책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최근 한반도 지진이 잦아지면서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반도 지하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차 연구 결과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하 단층들이 새로 발견됐는데 최근 서울에서도 한강 북쪽을 중심으로 미소 지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입니다. 서울을 살펴보니 한강 남쪽보다 북쪽에서 더 많은 미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이 지나지 않는 서울 북서부에서 제법 많은 미소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미소 지진 규모가 작아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2018년 수도권부터 지하의 숨은 단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기작 자체는 땅이 쪼개져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탐지한 이러한 미소 지진들이 작은 움직임만으로 끝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큰 것들로 향후에 발전됐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 연안, 그다음에 통일산 근처의 내륙, 서해, 남해 연안과 제주 연안 등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면은 수도권 지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상청은 전문가와 함께 수도권에 60개소의 연구용 지진계를 설치한 데 이어 영남 내륙과 해안에도 40개소 지진계를 설치하고 숨은 단층 연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확대해 숨은 단층 지역을 찾고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